3자 구도인 부산시장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더 참신하면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 대결에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는 고리 2호기 같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건데 시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부울경 800만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임시 방패장 건립에 반대합니다. 이에 맞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을 디지털 금융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창업 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 창업청을 신설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창업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취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을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와 동부산 의료원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공실버 아파트와 실버 원룸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노인 돌봄 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7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앞서 지난 13일 첫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인 후보들은 이번 주에도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각 후보 진영이 비방 대신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선거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이번 선거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